연애 오래 하는 애들 특징을 보면 잘 안 해. 근데 이제 연애 짧게 짧게 하는 애들이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최근에 이제 짧은 연애만 하는 사람들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 조회수 10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3만회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100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영상 올라갈 때쯤에 한 90만회 됐으면 좋겠네요. 그 반대로 오늘은 연애 오래 하는 사람 특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좀 장기 연애를 해봤다, 아니면 주변에 장기 연애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좀 특징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 하는 기준이 몇 년인가요? 근데 내가 저번에 연애 짧게 하는 사람들 특징을 생각해보면서 주변에 짧게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이면 헤어져.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1년만 넘어가도 어느 정도 오래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짧게 하는 사람들 특징은 진짜 막 2개월, 3개월, 100일, 200일 만에 다 헤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1년 넘기는 것도 엄청 오랜 기간이에요. 그래서 1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유머 코드. 서로를 재밌어한다, 유머러스 하다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저도 극 공감입니다. 유머 코드가 잘 맞는다. 썸 타거나 연애 초기에는 그냥 좋으니까 웃음이 많이 나와요. 밥 먹었어? 밥 먹었지.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야. 좋아 죽으니까. 나중에 갈수록 유머 코드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 나는 진짜 재밌는 거에 안 웃거나, 아니면 나는 진짜 재미없는데 얘는 너무 재밌어 하면 괴리감 든달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유머 코드 떠나서 그냥 사실 사람들끼리 코드가 있잖아. 내 주변 내 친구들은 나랑 유머 코드가 잘 맞을 거 아니야. 그냥 이거에도 웃고 저거에도 웃고 빵빵 터지는데 결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이성을 떠나서.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만약에 이성으로 만나서 사귀게 되면 초반에야 뭐 재밌는 얘기 많이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점점 연애를 하다 보면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잖아요. 근데 유머 코드가 안 맞으면 그때부터는 조금 같이 있는 시간이 즐겁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유머 코드가 잘 맞아서 티키타카가 되는 것들, 그런 거 중요합니다. 아, 저것도 진짜 중요해. 싸울 때 이기려고 들지 않는다. 저게 이제 자존심이죠. 자존심을 내려놓는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존심이 어디서 나오냐면 일단 고집이 세져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고집도 세고, 그리고 연인끼리 싸우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싸우는 거는 오히려 좋은 과정으로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을 더 잘 알 수 있고 더 좋은 관계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과정이라 생각하거든요. 싸움은 어떤 싸움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화해하냐가 중요한 건데, 싸우는 과정에서 싸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서로의 말투가 좀 안 이쁜 것 같아서 싸우게 됐어. 그러면은 서로 말투가 날카로웠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잘 풀어가면서 앞으로는 우리 둥글둥글한 말투로 쓰자 하면서 잘 화해하면 앞으로 오히려 날카로운 말들 안 쓰고 둥글둥글하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한쪽에서 아, 난 별로 안 날카로웠어, 너만 날카로웠지. 야, 내가 날카로웠어? 너만 날카로웠어. 이렇게 되면 이기려고 드는 거잖아요. 자존심 부려서 내가 너보다 나았어, 너가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싸움 해결이 제대로 안 돼.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돼. 오히려 어떤 게 제일 좋냐면 내가 더 미안해하는 느낌. 내가 너무 말투를 날카롭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너도 말투가 같이 날카로워진 것 같고, 내가 좀 더 둥글둥글하게 쓰면은 우리 서로 둥글둥글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미안해하면 상대방도 아니야 내가 먼저 날카롭게 썼던 것 같아 미안해하면서 이제 그냥 미안해 고마워 미안해해서 이제 고마워로 가면서 뽀뽀하고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 싸움들,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하시는 분들이 좀 연애를 오래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취미가 비슷하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아, 같은 축구팀 응원하는 거? 아, 지리긴 하겠다. 아, 음악 취향 잘 맞는 것도 좋다. 그거 은근히 중요해요. 나는 팝송이나 힙합 이런 거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발라드만 듣는다. 생각보다 커. 운전할 때 노래 들을 때도 좀 서로 아예 노래 모르고 이러고 있으면 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취향이 비슷하다. 뭐 음악을 듣는 취향이라든지 데이트를 할 때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좋아하는지, 이런 취향이 비슷한 거, 이게 진짜 중요하네. 음식도 안 맞고 노래도 안 맞으면은 생각보다 커요. 하물며 그냥 술을 좋아한다. 같이 술 좋아하면 되게 좋아. 같이 술 안 좋아하면 그것도 되게 좋아. 한쪽만 술을 엄청 좋아하고 한쪽은 술 먹는 거 안 좋아해. 그러면 이게 또 서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싸움으로 번지고 거기서 이제 유머 코드 안 맞고 자존심까지 막 이렇게 되면은 금방 헤어지게 되는 거지. 물론 저 말도 맞아. 취향이 달라도 사람 성격 따라서 서로 존중하면서 만날 수 있다 나도 맞는 말인데, 오래 하는 사람들 특징에 이런 것들까지 있으면은 더 오래 가기 쉽다는 얘기죠. 무조건 이래야 오래 간다는 건 아니야. 아, 그리고 저것도 진짜 맞아. 말 예쁘게 하기. 이건 근데 너무 중요해요. 주변에 연애 오래 하는 사람들 보면 복궁합이 뒤진다. 아님 맞는 말이야. 말 예쁘게 하기 중요해요. 주변에 장기 연애하고 계신 분들 보면은 완전 애교 부린 사람들이 있어. 서로 완전 말투가 애기 같은 사람들이 있어. 밥 먹었어? 응, 밥 먹었어. 아이고 귀여워 하면서 이제 되게 완전 예쁘게 얘기해주고 서로 약간 애교 부리는 모먼트들이 있어. 그러다 보면은 말 예쁘게 하는 것도 있고,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잖아요. 같은 말을 해도 말을 예쁘게 하면은 상대방도 수용하는 게 훨씬 쉬워져요. 예를 들면 서운한 걸 얘기할 때도 아, 너 아까 전에 뭐 우리 치킨 먹을 때 닭다리 두 개 처먹은 거 존나 마음에 안 들었어,
개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나는 아까 전에 치킨 먹을 때 닭다리 아껴놓고 마지막에 먹으려고 그랬는데 너가 두 개 다 먹어버려서 솔직히 좀 속상했어 이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도 미안해지잖아. 아, 근데 닭다리는 근데 너무 미안한 짓인데 닭다리 두 개 쳐먹은 건 진짜 존나 죄지. 근데 아무튼 서운한 거 얘기할 때 이런 말투들이 있잖아요. 서로서로 말을 예쁘게 하면 상대방도 수용하는 태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 말 이렇게 예쁘게 하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반박을 어떻게 해. 다음 거 생각났어요. 지나간 이야기 꺼내지 않는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쪽이 만약에 좀 잘못을 했었어 다음 상황이 됐을 때 또 얘기 나오면 안 돼. 이건 그냥 굴레예요 굴레. 이거 진짜 중요해. 싸울 때 지나간 얘기 꺼내서 너 옛날에 그런 잘못 했었잖아 난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면 끝도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싸우고 잘 풀었었던 전례가 있으면 그건 다시 꺼내지 마. 논점이 흐려져요. 아 그리고 연애 오래 하는 애들 특징을 보면 남들한테 연애 상담을 잘 안 해. 자기들 문제는 자기들끼리 해결해요. 저도 그러거든요. 나는 사람들한테 연애 얘기 안 해. 우리 둘의 문제는 우리 둘이 해결해야 돼. 남들의 의견을 들어서 뭐해. 얘랑 나랑 문제가 생겼으면 얘랑 나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얘랑 나랑 이야기하는 게 맞아. 근데 이제 연애 짧게 짧게 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하소연 존나 해. 아 이번에 만난 여자친구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다음 주쯤에 보면 헤어져 있어. 그리고 또 다음 주쯤에 보면은 썸녀랑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일단 너무 좋다. 그럼 다음 주쯤에 사귀고 있어. 그럼 다다음 주에 만나면 야 잘 만나고 있냐? 연애한 다음에 이러면 아 이거 안 맞아서 헤어졌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연애적 판단에 있어서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남들의 이야기에 조금 조언인을 얻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에 팔랑팔랑 거려가지고 휘둘리면 안 돼. 본인만의 연애 가치관이 있어야죠. 그런 사람들이 연애를 오래 해. 그리고 진짜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남들한테 하소연하거나 뒷담화하거나 고민으로 얘기하거나 이러지를 않아. 아 솔직하다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솔직하다 이거 되게 깔끔 명료하거든요. 솔직한 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 안에는 이제 거짓말을 안 한다 또 뭐 믿음을 준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솔직하다고 한 게 여러분들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이런 거랑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 솔직히 너 요즘 뚱뚱해진 것 같아 이런 건 솔직한 게 아니야. 그건 무례한 겁니다. 솔직함을 핑계로 무례한 거 말고 말 예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안 해도 될 말 하는 거 말고 내 지금 감정에 있어서 지금 내가 서운한 게 있으면 타인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연인한테 이야기 해서 아, 나 요즘에 우리 연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요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다 요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이런 솔직함 있잖아요. 각자의 시간을 존중한다. 뭐 친구들이랑 노는 거 취미활동하는 거 본업하는 거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줘야 돼요. 친구들 만난다 했는데 아 나랑 놀지 흥 친구들이 더 좋냐 이러면서 싸우면은 밑도 끝도 없어져. 진짜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으면 서로서로 일상이 스트레스가 돼. 어느 정도의 질투나 서로 일상에 대해서 공유하거나 서로서로 어느 정도의 간섭은 있을 수밖에 없지. 어쨌든 연인이고 서로 이성 문제가 없으려면 어느 정도의 간섭이 있을 수는 있지. 근데 이게 진짜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자기만 만났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 집착하고 구속하고 아무도 만나지 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스트레스가 나중에 커져서 폭발하고 끝나죠. 아 꾸준한 자기관리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함. 뭐 변하는 모습까지는 아닌데 꾸준한 자기관리는 중요한 것 같아. 연애 오래 했다고 데이트할 때 그냥 맨날 생얼로 만나고 뭐 편하게 만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각 잡고 노는 건데 하나도 안 꾸미고 오고 이러면은 중간중간에 좀 서운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냥 집 앞에서 만나서 맥주 한잔 한다 이러면은 뭐 편하게 모자 쓰고 트레이닝 바지 입고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여자는 뭐 오늘 사진도 많이 찍고 싶고 예쁘게 하고 왔는데 남자친구가 그냥 모자 쓰고 대충 트레이닝 바지에 주머니에 차키랑 막 덜렁덜렁 하면서 왔어. 그러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서운할 수도 있지. 그래서 자기관리를 꾸준히 한다. 서로 이쁘러 해준다 크크. 이건 어? 너무 갔는데요? 이건 너무 갔는데? 속마음을 묶여두지 않고 바로바로 속마음을 묶여두지 않고 바로바로 입으로 해준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튼 솔직하다가 맞는 거죠. 그게 묶여두지 않고 잘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연애 오래하는 사람 특징 약 10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이거 외에도 연애 오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좀 더 사소하게 들어가면 많이 있을 거야. 댓글에 좀 더 상세하게 어떤 상황들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은 보시는 분들에 있어서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댓글에도 그랬던 상황들이나 그랬던 특징 들 있으면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